시작합니다. 다크솔2 이어서 하도록 하죠. 아, 오늘 킬라고 그랬는데 데니가 직전에 똥을 싸서 똥으로 몸을 막 비비고 여기저기 다 싸놔서 씻기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저번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봅슬레이 타고 가는 거였죠? 가자. 아, 정신없어. 아, 좀 미리 좀 싸지. 아, 꼭 키기 직전에 싸가지고 사람을 잡기 만들어. 잔디기 놈이. 활의 사정거리가 늘어난다? 아, 저런 버전도 있어? 아, 그것보다 이거 길을 모르니까 갈 수가 있나? 구석 먹으면서 하나하나 잡으면은 이게 얘네가 빨. 아, 오, 먹을 텀 먹어, 일단 먹어. 이리 와봐. 잡고 잡으면서 갑니다요. 세니까. 야, 진짜 잡을 때는 저기 보이네요. 약간 보이는데. 그것보다 길이 어디죠, 여기? 아, 굴러서 길이 안 보이는데? 햇빛도 없고, 예. 일단 가다 보면은, 뭐, 막히면은, 따라가면 되니까. 햇빛이 없어, 햇빛이. 저기, 네. 갑니다. 피웅덩이도 없고, 뭐, 글씨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네요. 여기는 못 새기는 것 같고요. 제 킨건가? 아, 정신이 없네. 아, 너무 급하게 테러가 있어서. 여기 피웅덩이 좀 있다. 일로 가서 먹고 하나 하나 해. 그냥 하나 해. 가만 안 두겠어. 어우, 야, 귀신같이 웃다. 잡아주고요. 피웅덩이 많네. 많이 당했네. 진짜 많이 당했네, 여기서. 야, 너무한다, 진짜. 제거하면서 가겠습니다. 길이 어딘지 모르고 도중에 화석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제거하면서 천천히 이동하죠. 하예. 근데 이런 거 진짜 다크소울밖에 없는 것 같다. 다크인데 하예. 그럴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시야를 가리는 건 진짜 다크소울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이런 경우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. 아, 진짜 그만 나서 죽겠어. 아! 됐어. 미치겠네. 어, 나 저기서 죽었었어? 야, 많이 왔었구나, 나. 먹어줍니다. 아무것도 없네요.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무슨 챌린지 모드라고 해요. 이제 어려운 모드라고 하는데. 보스가 두 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름밖에 좀 몰라요. 무슨 펫이랑 뭐 뭐였는데. 정신을 쏙 빼나. 제가 개를 똥을 막 치고 나서 정신을 쏙 빠졌어 지금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. 이 테러는 저기 붙어서 갈게요. 그냥 위험하니까. 어딘지도 모르겠고. 꽤 많이 왔는데 저기 여기 나올 것 같다 이제. 그쵸? 그쵸? 어? 햇빛 뭐 올 것 같은데 뭔가? 그치 오지 아아 도망갔잖아요.
진짜 그만하세요. 아 진짜 너무 세. 이게 잡몸이라니. 일단 같은 건 저건 뭐지? 아 저런 거 보지 마. 아니 저거 저건가 설마? 아 불안하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? 이거 어디야? 너무 도움이 없으시다. 아 진짜 너무 심했어 너는. 진짜 그게 아닌 것 같아. 내가 왜 화염석을 띄고 있을까? 얘는 번개인데. 그쵸? 병신인가?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. 아 너무 심했다 근데 저거 어떡하냐? 너무 고통스러운데? 아, 길이지 어딘지도 모르겠고. 근데 딴 건데 그렇다 쳐도 길을 모르니까 뭔가 보여야지. 씨. 보이지도 않는 덤비기나 하고 말이야. 아하 너무 일찍 불렀어. 뭐야 아 너무 없어. 아야야 아 진짜 아하 가면 안 되겠네. 아 진짜 너무 양아치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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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다. 건방이야. 건방으로 가자. 아 보여서 뭐 안 보이니까 어디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. 밝은 거에서 안 보인다는 말을 할 줄이야. 대단한 게임인데? 그 곶감이었죠? 강한 거. 어휴 진짜 씨. 예, 그 전격저항 있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? 아니 나 이 방패가 전기 65 400 반역의 대형 방패 전기 90. 방패라는 게 원래 이렇게 다 구린가? 이거 껴야겠다. 방수방이 그냥 무난하다. 이게 안 돼. 됐다. 막으면서 해야지. 피하지를 못하겠어. 갑니다. 초대형 무기로 그냥 굴복을 시켜버리면 몰라도 이거 일단 방패 하나 잡고 안 될 것 같으면 초대형으로 바꿔서 어차피 내구도 아껴. 막으면서 가자. 어디가 앞이야? 그죠? 이건 좀 마음 걸리지 않을까 진짜? 응? 그만 쏴. 그만 쏴. 아 이거 정도를 모르네 이거?
잡았는 거야? 야, 너무. 야, 너무, 진짜 너무 양아치다, 진짜. 너무 심했다, 얘. 안 보여, 또.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저를 뿌리고 하는구나. 절에서 저기 뒤에서 오는구나. 나 갈렸다. 진짜 돌아버리겠구만 이거. 아, 야, 아, 저거 너무 싫어 진짜. 야, 이 타소스 이 메스트를. 아우, 아우, 진짜. 점점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. 대형으로 바꾸자. 그, 내 검 중에서, 이게 뭐였더라? 폭발하는 게 있었는데. 아, 이거. 휠이 좀 맛이 갔네? 해제. 이거 쓰자. 아, 이제 힘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. 우석전사 간다. 아이스 너무 아깝다, 근데. 이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새는말이 나오는데 너무 아깝네요. 우측전사라도 그렇지. 아, 너무 느린 것 같아. 짜증나, 짜증나. 아, 일단 무게를 좀 낮춰야 된다. 무게 없어. 다 해졌어. 앵간히 해. 아, 진짜 경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걸 통과했었거든? 안 되겠어. 말도 안 돼. 잘못 만들었어, 씨발. 그만해. 아!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? 캐릭터가? 근데 이게 다음에 느려지나? 너무 느린 것 같아. 느린 것 같다 진짜. 나 반지 좀 고쳐볼래. 아, 반지 고칠 돈이 없잖아. 어디서 구해, 돈을? 반지 고쳐볼래. 아야, 이제 너까지 그럼 어떡하냐. 동네 북이야, 동네 북. 아우 진짜 이씨 1,900원. 아니야 반지가 내가 알기 2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일단은 돈 조금만 더 모아서 내가 좀 우습 사야 되니까. 반지가 되게 비싼 걸로 기억하거든요? 그 용의 반지가? 저번에 저 반지 깨져가지고 PVP 하다가 부르기 안 돼서 죽었었죠? 그게였죠. 언니? 그래, 이렇게 하면 금방 보겠다. 반지 값이 얼마지? 반지는 있어야 돼. 지구에 너무 없어. 금방 보겠는데. 동네 북을 찾았구만. 그 댕댕이 놈이 똥테러 하고 벌써 게임된단 말이야? 양심 교육을 더 했고. 야, 금방인데? 8,000원 정도. 아니, 내가 기억을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지옥의 반지? 어디서 와!
너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여. 맞아. 이 정도면 아니야 아니야. 15,000원 있어야지 될 것 같으니까. 두 번만 더 하자. 이게 왜 그렇게 생겼냐? 이런 길서도 만들 수 있구나. 역해야? 뭐 남캐야? 역해 여장캐야? 뭐야? 이런 거 보면 되게 세 보이지 않나요? 개구려요 이거. 근데 그 개를 개인지 말인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아, 걔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돌치는 길을 못 피하겠어. 어디 갔어 얘? 어디 갔지? 뭐야? 돌진기를 이거 못 피하겠어요. 얘가 보통 돌진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데미지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있으면 그냥 쭉쭉 들어오니까 이거 번개인지 마법인지도 모르겠고. 뭐야 다음은? 아, 다음 너고 갈 거고. 16,000원이면은 뭐 되겠죠 이제? 그 연기의 대검 내가 한번 껴보고 싶은데 가보자. 연기의 대검이 좋다는 말을 내가 댓글을 봤거든요. 연기의 대검 써보고 싶은데 그 좀 보자. 이게 지금 뭐 들어가더라? 내가 샀거든요 저번에. 뭐 될 것 같은데? 응. 될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좀 강화 시켜보고 싶은데. 그 강화보다 일단 수리 먼저 하고. 5,000원밖에 안 하네. 요아의 반지도 있고, 요아의 반지도 올리고. 강화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보자. 강화하는데 뭐 들어가지? 아, 용표 화석 들어가? 이거 못 만들잖아. 아씨. 됐다 그럼. 데미지 307이야 기본 딜이? 얘는 또 얘는 더 높네. 아, 얘는 강화한 거구나.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이걸 모르니까 160. 좋은 거 같기도 하고. 모르겠네. 이거 끼고 장비 좀 바꿀게요. 그 뭐냐, 그 반지 있잖아요. 그 용의 반지랑 이거랑 이거 대신 그거 넣읍시다. 두근이게 요아의 반지. 요아의 반지 이거 굉장히 많이 튕기더라고요. 의외로 확률이 높아요. 나는 가끔 튕기는 줄 알았는데 잘 튕겨줘서 저걸로 가겠습니다. 저렇게 좋은 반지 주니까 얼마나 기뻐. 70% 뭔 짓이지? 왜 70%지? 가디언으로 할까 그럼? 아주 많이 차이 나는데? 상관없어. 아, 이것도 바꿀까? 아, 이건 얘가 더 예쁘다. 아, 이렇게 하고. 아, 레깅스 좀 마음에 안 드는데. 아, 가자.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깨겠습니다. 여기였죠? 뭐야? 그래, 이번에는 처리하겠습니다. 지구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 여유를 두고 어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. 문제, 공격을 할 때 경직이 안 들어간다는 거. 이게 너무 끔찍하죠. 공격 모션 선들레이가 짧은데 경직이 안 들어간다. 내가 제속수 맞아야 된다는 끔찍한 경우이기 때문에. 심지어 뒤로 백도 있어서 싸우면은 좀 불리합니다. 불리한 걸로. 방패도 어렵고 강화내고 내 실력으로는 아, 피했잖아요 방패는 진짜. 잘가. 오, 이게 죽어. 달달하다. 그래, 이런 거야. 이거였어. 대체 찾아왔네. 갑시다. 댕댕이가 너무 깽돼서 잠깐 보고 올게요.
아이고. 이거 원래 오늘 목표가 뭐냐? 그 얘네 그 보스 2마리 나오는 거 잡고 최종 보스 보고 엔딩 보는 건데, 보스 2마리 나오면 얘네만 잡은 걸로 하자. 최종 보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? 그러면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. 적색 끊겠습니다. 닥솔 한번 키면 계속하게 되는데 적당히 하겠어. 뭔 소리야? 그럴 줄 알았어. 저는 오면은 뒤지는 거야. 서로 그냥 마주치는 거야. 아, 망했다. 아, 진짜 너무 너무 싫다 너 진짜. 저건 호구인데 알려줘. 옆으로 피해야겠다. 이거. 안 되는데? 아, 뭔데 게임이? 아, 야, 진짜 그만해. 너무 아프다, 너무 아파. 너무 아파, 진짜. 미칠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멘탈 나갈 것 같아. 그냥 뭐 갖다 대가리 박아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이거. 너무 짜증나는 거.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. 야, 이게 왜 반감돼? 지 멋대로야 진짜. 반감될 만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? 솔직히 왜 반감되는지 난 처음 봤네요. 구석구석. 진짜 크다. 뱉는 게 느리적 거라 짜증나긴 하는데 검은 크네요. 근데 민첩게 많이 찍었는데 느려. 이게 뭘까요? 저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뭔가 좀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? 보면은 일로 가면 죽을 것 같고, 일로 이렇게 가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저기 그냥 장식이 아닐까? 저기 장식 같은 거 많았잖아요. 따그닥을 안 하는데. 죽어줘. 진짜 죽었어. 이게 정상이지. 방금 그 데미지가 가장 정상적인 데미지지, 그치? 혐오무혐. 아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애한테 많이 죽었던 걸 기억하거든요?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지금 흐릿해졌는데, 분명 나올 거야. 둔보레가 막 휩싸이면서. 나오지. 이게 한번 돌고. 나안 오냐, 불안하게? 얘 오면은 지구력 때문에 걷는 게 낫겠죠? 아, 진짜 너무, 너무 양아치 너, 진짜 너무. 너무 심했다, 진짜 너무 심했어. 장난질이야. 너 왜 왔어? 또 사놨어? 금지야. 똥싸기 금지야. 야야야. 뭐 시간 제한 있고 너무 나오고 뭐 그런 거야?